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새로운 축복이 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신다고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BC, AD라는 것은 BC는 Before Christ에서 예수님 이전의 역사를 주전 역사라고 그러고 주를 아노 노미네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때문에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사람을 틀어 역사의 바튼을 잡게 만드십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느보산에서 삶을 마감할 때 누군가가 모세가 잡고 뛰었던 그 바튼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어 모세의 후계자로 삼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며 그 모세가 잡았던 바튼을 잡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이, 사회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역사의 바튼을 잡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바튼을 잡고 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명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초라하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비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하면 모세가 40년 광야를 인도할 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지파에서 그리고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지파에서 가장 엘리트들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는 교회 열심히 나오느냐, 오래 다니느냐, 그것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심중을 알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쫙 풀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킨 뒤에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내용들을 들으면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보는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어요. 자기의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상식의 한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대로 판단하여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애굽을 버리고 40년을 광야길 걸었던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고생을 했는데 막상 정탐 후에 들어갈 수 없는 난공불락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찢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이 광야에 죽게 만들려고 이곳까지 끌고 왔냐고만 하며 돌을 들고 야단 법성입니다. 그들의 보고가 뭐냐면 보는 그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비현실적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보고는 정말 현실적이고 정확한 보고였어요. 그 땅은 기름진은 맞다.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나 그 땅의 성벽은 높고 군사들은 강하다.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어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더라.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으랴? 그게 정확한 보고입니다. 흥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는 일어납니다. 손을 탁, 여러분, 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이야기는 다 맞는 말입니다. 나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강한 군대를. 나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벽들을 그리고 기름진 땅에서 먹고 네피림의 후손들이 우리보다 장대처럼 긴 덩치를 가진 군사들을 보았다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40년 광야를 걸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던 분이 누구십니까? 흉흉한 파도를 일며 흐른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르비딤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이가 누구시며 마라에서 물을 달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믿거나 현실을 믿거나 우리가 가진 힘을 믿고 세상을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지도자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바보처럼 믿는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여호수아의 신분은 모세의 그 몸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세에 가까이 있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사실들을 뚜렷이 기억하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해줄게, 이걸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도 우리는 특별한 뭐 큰 일은 이루지 않았지만 그저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셨고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의 눈을 뜨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을 몰랐던 몰랐던 분들 성령 알게 하셨고 또 그냥 교회도 가정도 많은 부흥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이 붙들고 달리는 그 역사의 바튼을 대신 잡아줄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도가 태양이 떠올랐다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해를 맞이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 이제 너가 의지했던 모세는 떠나갔다. 이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운명은 너에게 달렸다. 너 일어나봐라. 일어나서 내가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과 약속한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너가 일어나 한번 걸어봐라. 레바논과 유브라데와 대해지는 저편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게끔 할 텐데 네가 믿음으로 한번 일어나 걸어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끼치는 영향력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에 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모든 세상이 펼쳐져 있고 대한민국도 북한도 중국도 유럽도 미국도 아프리카도 오세니아도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기회로 우리에게 펼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 한번 발바닥으로 걸어가 볼래?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삶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니 묻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폭이 얼마까지냐는 거야. 돈 없이 신분은 종의 신분이요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그 여호수아에게 네가 일어나 그 그친 바다를 바라보며 한번 세상에 걸어가 보렴. 들려오는 현대의 뉴스거리들을 보면 다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기분 좋지 못한 뉴스밖에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고 망설이고 있고 그리고 희망 없이 멍하니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 한국 교회도 지나친 극단적 이기주의,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면 차림이 꿈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이 퍼져가고 있어요. 그게 누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세상을 향하여 선교를 향하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 가슴을 열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 교회에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은 교회란 말하며 말도 안 되는 가치를 같이 삼고 살아가는 현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지배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현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립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꿈을 주어야 되는데 전부 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너 발바닥으로 한번 걸어볼래?
저는 9년 전에 송도에 와서 정말 돈 없이 발바닥으로 땅을 밟는 그 쓸쓸함과 외로움과 적막감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너무나 생생하게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현실 돌고 현실을 바라보고 집에 와서 침대에 누우면 너무 쓸쓸한 거예요. 나 미친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미쳐도 나만 미치지 성도들 끌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놈의 새끼가 속삭이기 시작하면요 한없는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듭니다. 그때 제가 벌떡 그 무너지는 감정과 가슴을 품고 잠을 이루면 꿈속에 귀신이 나와. 여러분 저는 기억합니다. 어느 한 겨울 불가능한 근무를 주의 교회에 되게 해달라고 돈 없이 한 푼 없이 눈을 맞으며 걸었던 그 밤을 말입니다. 너무 쓸쓸하고 너무 적막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은 돈도 없고 현실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자비와 은혜를 믿으며 이 밤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땅 밟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냥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쓸쓸함과 적막함을 느끼면 따라다니는 몇 명, 그닥 많지도 않았으니까 몇 명 그걸 못 느끼겠어요? 집에 가면 또 쓸쓸히 잠 못 이루는 밤이 될까봐 눈을 맞으며 다시 힘주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삶의 한계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피어오른 믿음의 크기입니다. 예수 믿는들 가슴 속에는 나와 내 가슴만 알고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차립이 목적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이기주의가 되면 안 돼요. 성도와 교회는 나 아닌 타인을 품어야 되고 나 아닌 민족과 열방을 품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이 산을 넘어야 되고 너희의 삶의 우리 삶의 영향력이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 자신의 초라함과 신분 보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한번 걸어보렴. 슬프도 걷고 낙심돼도 걸어라. 너 사람과 현실 보면 가슴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꿈 같아 정신 좀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또다시 미래를 바라보고 땅을 긋는 그것이란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 가슴으로 기도하고 있기만 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꿈꾸는 곳으로 가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 만들기를 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도전은 뭐냐? 무너진 나를 방관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세울 수 있는 놀라운 출발의 해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세상 보지 아니하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역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믿고 길을 나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약속이었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서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려면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어둠에서 일어나고 절망에서 일어나고 포기해서 일어나야 돼요. 귀에는 일어나는 자의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는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모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안전한 어제의 울타리를 불태우고 흉흉한 파도치는 바닥 속으로 몸을 던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제까지 만들어놓은 기득권에 취하여 안전하다 배 두드리며 사는 삶을 불태우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광야로 나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일어나라는 말씀은 618번이나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너진 가슴 붙들고 숨만 쉬고 살았다면 이제 여러분 허리띠에 촐라 메고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믿고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주 믿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일어섬의 가장 위대함은 뭐냐?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송도에 와서 방법이 없었어요.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보고 이거 당신 가지세요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방법이 뭐냐? 슬퍼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었고 낙심돼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었고 막 이게 말이 안 되는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다가 제가 한 3년쯤 됐을 때 제가 나도 인간인지라 성도를 알면 알수록 벽들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인생을 믿음을 향하여 내 목숨 건다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성공률 최로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안 믿으면 못하고 주님 믿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새해에 하던 사업 다 불태워버리라 휘발유 뿌리라 직장 다 사표 내라 그렇게 또 말한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들려오면 하시라고. 그런데 뭐 그렇게 들으면 듣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시작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위대한 출발이고 기도가 가장 위대한 도전이고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은 가장 중요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가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이 나 이제 기도하며 살겠노라고 한번 출발해 보세요. 올 한 해 기도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른 문제 저절로 해결돼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약속은 약속입니다. 아시겠어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뽕이에요. 우리 뽕 믿고 가겠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공평하여 누구에게나 주시는 공유할 수 있는 은혜인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걸 내 마음으로 내 몫으로 믿고 가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또다시 어제처럼 사는 거예요. 뭐 기업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이사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우십니까? 했더니 회사에서 책상 빼라고 한대.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게 기회지. 무슨 소린지 모르네. 나의 마지막이 와야 새로운 출발이 오는 거야. 새로운 출발이 없는 사람에게 내일이 어딨냐 이 말이야. 아멘 합시다. 아 하나님이 사업하라고 하는가 보다 하면 또 시작하면 되지. 목사님 돈 없습니다. 사람 없지. 그냥 돌아다녀. 그냥 땅밖에 하시라니까. 다 하다 보면 믿음 생기고 믿음 생기면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여호수아가 딱 모세가 들었던 바톤을 딱 이어받으니까 엄청난 장애물이 있는 거야. 이 얼마나 이 백성들이 거칠고 간사하고 강교한지를 눈으로 봤잖아. 이 사람들 이끌고 요단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고 가나안의 칠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장애물들이 쫙 놓여있을 때 그것만 바라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야.
주저앉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도 민족의 문제도 아니고 열방의 문제도 아니고 자신의 한 개인의 문제, 한 가정의 문제도 힘겨워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사업의 문제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힘들다고 비틀거리고 있진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열망을 품고 나라를 살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휘청거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비밀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의 문제가 힘겹게 느껴지지 않으려면 이기심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자식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개인의 사업의 걱정을 하지 마시라 이 말이야. 여러분의 가슴속에 열망이 들어오면 여러분 사이즈가 커지는 거지. 그런 문제는 아무 끝도 아니게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문제는 가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을 끌어가야 될 문제인데 민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민족을 안전하게 이끌어가야 되고 목적지에 다다르게 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이 있는 거지. 이럴 때 그냥 포기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느냐고, 내가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고, 언제까지 가슴 앓이를 해야 되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소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러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따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 장벽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논리정연하고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자기 머리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가슴이 와야 돼요. 물어봅시다. 손주하고 할아버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손주가 이기지. 그런데 여러분 다섯 살짜리 먹는 손주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개변이야. 개변이야. 그런데 그 손주 그놈 새끼는 자기가 옳다고 그래. 자기가 옳다고 그래. 이건 뭐냐? 어린아이도 고집이 있어. 어린아이도 말도 안 되는 똥고집이 있고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해. 자기보다 70년을 더 살은 할아버지를 이기려고 그래. 이건 뭘 반증해 주느냐? 여러분도 하나님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철도 들도 아는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게 머리 아는 것까지 판단하고 된다 안 된다 그런 믿음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야. 믿음은 내 눈을 포기하는 거지.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고.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요단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노를 젓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여호수아가 꿋꿍이 짓을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낼 때 여호수아가 활 하나 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그냥 나서보세요. 나서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살았음이 축복이거나 가치가 아니라 모두가 움츠리고 있는 이 세상, 모두가 돈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돈 없어도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저는 한 번씩 물어봐요. 왜 하나님 우리 가난을 축복하시느냐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순수히 믿어줬다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순수히 믿어줬다는 거지. 순수히 믿지 아니하면 성공률 최로의 목숨을 걸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가 어제의 땀이 만들어 놓은 안전한 곳에 침에 껴서 조그마한 고동새끼처럼 딱딱한 고동껍질에 숨어들어 이것이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 작은 껍질 풀이고 큰 뇌 속으로 몸을 던져볼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요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무너질 것이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가는 것이다. 여호수아야, 요단도 보지 마라. 여호수아야, 여리고도 보지 마라.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그냥 가라. 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하나하나 행동함이 주님의 약속을 못 믿으면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준이 너무 낮아서 미친 짓 하는 사람 말고 멀쩡한데, 분명히 멀쩡한데 미친 짓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무조건 믿음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아무나 믿고 목숨 맡기지 말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뱀같이 지혜롭지만 하나님 앞에 대할 때는 비둘기같이 온순하게 믿어야 되는 거지. 그냥 믿는 거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다다를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 8절 이하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돈 벌어 주의 일 하려 하지 마세요. 그 위험한 짓입니다. 성공하여 주의 일 하려 하지 마세요. 주의 일은 뭐냐? 나를 믿음 위에 세우는 게 주의 일이고, 믿음으로 세운다는 말씀 뭐냐?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떠나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 믿고 그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성공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그랬어. 그거 믿고 가는 거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요단강을 내가 열어줄 것이고 여리고성을 내가 함락시켜 줄 것이며 내가 그 강한 내 피름의 후손들을 내가 몰아내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난공불락 같은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그냥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시면 눈을 뜨게 되잖아. 그런데 아낙네들이 눈을 뜨게 되니까 남편이 보이는 거야. 어제까지 남편이 돈 갖다 주니까 좋은 남편이라는 걸 알았는데 영적인 세계로 딱 들어가니까 이게 난공불락이야. 고집불통, 똥똥, 소똥 뭐 이렇게. 어떻게 변화시키지 하며 그것이 근심으로 다가오면 해결이 안 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면 돼. 아멘 합시다. 아낙네들이요, 진짜 착각한다.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남편 바꾸려고 그래. 옆에 분들 일합시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니나 바뀌어라. 시작. 자기를 바꾸면 자기가 변화되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자기는 뭐 믿음도 좋지 않으면서 뭔 놈의 남편을 바꾼다고 그래. 여러분 정말 바꿔보세요. 따라합시다. 나를 바꿉시다. 나를 변화시키십시다. 하나님은 자기 믿음에 반응하신 하나님이에요. 어?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맞는 말이네요. 해보고 나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목사님 저를 바꿔주세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달란다. 이제는 네가 속지 않을게. 니나 바뀌라 그래.
여러분 우리 인사하십시다. 우리 스스로 바뀝시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면 다 됩니다. 여러분 답이 있잖아요. 저에게 올해 많은 남편들이 죽기로 돌아왔어요. 근데 전도에서 돌아온 게 아니고 돌아오셔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송도 가난교회 갔더니 우리 아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란다. 그래서 자기도 담배 피우면서 영상을 봤는데 빠져들더라는 거지. 담배 다 끊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오시면 절대로 담배 끊으란 말 안 하니까 자유롭게 오세요. 그리고 술도 제가 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고는 자기 스스로 끊게 될 거예요. 주님 만나면 된다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은혜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역사의 밧등을 잡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민족에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밧등을 딱 이어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해, 말씀이 좋아 묵상하는 한 해,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